모든 법칙은 영혼의 성장을 위한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이런 법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혼의 성장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몇 번이고 새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하고 영혼을 성장시켜 나갑니다. 우리들은 태어날 때 이번 생에서 어떤 경험과 체험으로 영혼을 성장시킬지 이미 얼추 정한 채 세상에 나옵니다. 부모와 형제, 그리고 우연히 만나는 사람 등 자신에게 알맞은 환경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이번 생의 목적과 전생의 일 등 영혼의 기억을 쉽게 떠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는 편이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목적지를 모른 채 길을 잃고 헤매게 되죠. 그래서 영혼의 어버이인 신은 여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법칙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성격이나 호불호, 욕망 또는 신이 인간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부정하기보다 살리는 쪽으로 생각해야 인생이 잘 풀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종종 착각하거나 길을 잃습니다. 그때 신은 여러 방법으로 신호를 줍니다. 병에 걸리거나 불행해지는 것도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세상에는 올바르면서 비정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 상태가 이상해지는 이유도 어딘가 잘못됐기 때문이고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 또한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 불행 저편에는 행복이 라고들 하지만 이런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는 한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불행해 보이는 일도 결국은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답은 내 안에 있다. 히토리 씨는 고민할 일이 없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고민이 없는 것과 문제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저에게도 온갖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 문제들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이 영혼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는 영혼은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영혼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미숙하며 수행이 필요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도 하고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데 미숙하다는 것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직 한참 성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문제를 고민하려고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신은 당신에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줍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는 영혼을 성장시킬 때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로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해결책은 뭘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당신 내부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